XSFM입니다.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자제하고 의류하고 박스 마감 일자 맞추고 뭐 주문하신 분들 최대한 빨리 받으시라고 언박싱을 못 찍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최종 수량인 레드하고 가드 올리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지난번하고 동일한 퀄리티의 박스입니다. 어깨너머로 4년 동안 의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해보죠. 명품은 잘 만들어서 명품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입 게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명품이죠. 여름 티셔츠를 말할 것 같으면 수의 수준으로 뻑뻑하고 한번 빨면은 입을 수가 없는 티셔츠가 대부분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주력 원단입니다. 명품 의류나 가방 박스도 보통은 단가에 맞춰서 얇은 편인데요. 저희는 그냥 두꺼운 걸로 썼습니다. 실생활에 쓰셔도 되고 재활용으로 던지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요파시 집업이고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가드 올리브 혹은 국방색입니다. 조금 이따 조물주가 레드 컬러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두 색상입니다. 많이 팔 자신은 없지만 누군가는 필요할 색상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둘을 골랐습니다. 원단 컨셉은 16년도 18년도에 나온 의류하고 동일하고요. 그냥 원단이 아예 같습니다. 헤비줄인데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형 편직 원단입니다. 머슬카하고 비슷해서요. 조직이 무지막지하고 무게가 좀 세기 때문에 보통은 쭈리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세탁 후에 변형이 좀 있는데 그게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잠깐 줄어든 듯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 될 겁니다. 걱정되시면 세탁하실 때 따뜻한 물 쓰지 마시고 중성세제 쓰시고요. 무거운 옷이 싫으시면 이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기모만 항상 입으시던 분들을 위해서 겁나 무거운 쭈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알려드리면 두꺼워서 춥지는 않은데 몸에 붙지 않기 때문에 더울 확률도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무게가 신경 쓰이면 사시면 안 되고요. 그게 괜찮으시면 기모에 비해서 신경을 덜 쓰이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긴 팔 옷은 따끈따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비추합니다. 고백을 하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비슷한 다른 원단들도 많은데 이 정도 편직에 이 정도 무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고요. 납품 받는 쪽에서 구매할 물건을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면 구매자가 큰 소리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물건 처리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생기죠.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걸 조물주가 경고도 하고 성질도 내고 다녔는데 섬유 찌꺼기 문제는 그 중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먼저 한번 세탁을 하시면 되지만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굳이 여러분한테 그런 수고를 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번 마지막 버전은 최대한 수정을 해놨습니다. 리플렉티브도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혼났습니다. 18년도에 고무 프린팅도 비싼 편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싼 걸 골라서 혼났습니다. 직물부착용 3M 리플렉티브 원단은 은색을 제외하면 발광하는 각도가 제한이 되는데요. 너무 멀리서 잘 보이는 디자인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은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길래 그러면 발광이라도 덜하는 걸 쓰자 해서 요파시 인쇄는 흰색 리플렉티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밤에 강아지가 당신을 찾을 때는 잘 보입니다. 지난번 버전에 비해서 마음에 들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훨씬 덜 쭈그러지는 시볼입니다. 다시 명품과 비교를 하면요. 명품은 부를 과시를 하게 하고 가치를 샀다고 오해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는 그 순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많이 빨아도 안 변하거나 질기고 오래가는 건 덕목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요즘 패션템이 다 그런 추세를 따르는 편입니다. 많이 생산하자면 신제품이 빨리 망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보리도 고를 때 신중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게 시중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건을 찾느라 고생했고요. 그 외에 다른 눈여겨보실 점은 조물주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제품은 그알실 후디 레드 리플렉티브 실버예요. 기존 발매했던 디자인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소 과감한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색상을 보십시오. 과감하죠. 매일 입을 순 없지만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은 장롱 속에 처박힐 확률도 꽤 큰. 하지만 우리는 그걸 도전이라고 합니다. 후드와 뒷면은 리플렉티브 실버. 채광이 좋은 대낮에는 그저 디자인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대낮인데 디자인보다 기능성이 좋네요. 여튼 어둠이 깔리고 이 밤이 되면 엄청난 기능적인 면모를 과시하는데요. 이 반사 원단을 사용하는 대개의 옷들은 이만큼 크게 리플렉티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비용 때문이죠. 반사재 면적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개발할 때 비용을 쌩까다가 다 만들고 나서야 고민을 하는 저희의 특성상 이런 제품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얘기야?
개발할 때 비용을 쌩까다가 다 만들고 나서야 뒤늦게 고민하는 이 저희 같은 업체가 만들 수 있는 괴물입니다. 번쩍번쩍하죠. 이 캐릭터는 일반적인 나염의 방식을 벗어나서 옷과 어떤 일체하는 느낌의 프린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알시아 캐릭터는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빛이 나지 않는 그런 프린트라고 볼 수 있죠. 이 반사는 그 반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후드의 주머니는 이런 형태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나서 감격의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왼쪽으로 물건을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안녕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후드 주머니를 볼까요? 아까 보셨던 것과는 다르게 겉에 갖다 붙인 게 없어요. 이 얘기인 즉슨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왼쪽에서 물건을 집어넣으면 오른쪽으로 튀어나올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머니가 따로 달려있어요. 조금이라도 원단을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드티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거듭되는 얘기지만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군요. 사이즈는 늘 그렇듯이 조금 넉넉한 스탠다드 핏입니다. 요즘에는 쫄티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죠. 가끔은 딱 맞게 입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취향이신 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구매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외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정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면 후드나 맨투맨이 주는 넉넉한 핏, 이상적인 핏, 그런 핏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제가 사이즈 팁을 드릴게요. S라고 하면 일단 작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남성용 90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넉넉하게 나온 핏이기 때문에 44나 66을 입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예쁘게 맞으실 거예요. 이 제품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마감합니다. 망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